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시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미켈란젤로라고 불리는 조지 프레드릭 왓츠라는 화가가 아주 그의 대표작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아마 그림을 직접 보시면 이 그림을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그림을 따로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둥그런 지구 위에 한 젊은 여인이 아주 홀로 쓸쓸하게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귀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게 되면 얼굴 위에 눈 쪽에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녀의 가슴 쪽을 보게 되면 그녀가 비파와 같은 악기를 꼭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 악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거의 모든 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오직 한 줄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 남은 한 줄을 가지고 아름다운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 뒤에는 아주 희미한 반짝이는 별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의 이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용기를 얻고 또 생명에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마치 짙은 어둠 가운데에 밝은 빛의 한 줄기가 들어온다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흔들리고 있을 때 내가 붙잡을 무언가 하나라도 있다면 우리는 버틸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망으로 살고 또 소망으로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거짓 소망과 참된 소망입니다. 거짓 소망은 일시적이고 사라지는 소망입니다. 어떤 막연한 기대와 같이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소망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런 거짓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진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또 지금의 어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환상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종의 현실 도피이며 지기 싫어하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의 변명 같은 것이다,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고 믿고 있는 성경은 무턱대고 일어날 것이다,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를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가진 참된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소망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이 소망을 영혼의 닻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마치 항해하는 배처럼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곤 합니다. 특별히 강한 폭풍우와 같은 아주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알지만 정작 소망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망의 기초를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실패하게 되면 그 소망도 같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에게,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장이나 자기가 일하는 어떤 경영하는 무언가,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수많은 것들이 사람들의 소망을 주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들은 언젠가 한번 실패하게 되면 그 소망의 줄이 끊어지고 맙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나 어떤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속한 것은 풀이나 꽃과 같아서 시들어지는 것이고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불멸의 기초 위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 불멸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하늘에 계신 주님 한 분밖에 우리 소망의 기초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어떠한 순간에도 그 소망의 줄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안전합니다. 또 육신이 회복됩니다. 소망의 기초가 영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 시민은 다름 아닌 주님께 소망 두는 사람입니다.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이죠. 참된 소망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게서 시작되는 소망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사라집니다. 아무리 튼튼한 것 같아도 붙잡고 나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오고 또 그 절망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은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주신 주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당시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소망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낙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후에 했던 일은 무엇이냐? 이 땅의 것을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이루셨고 또한 이 약속이 계속되어서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마음 가운데 이 참된 소망을 거부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하는, 그들이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그들의 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만감만 느낄 수 있다면 그들의 배 안에 좋은 것이 들어가든지 나쁜 것이 들어가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가 원하는 것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있는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반칙과 불법을 행하지만 당장의 유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자랑하는데 스스럼이 없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소망 없는 자가 추구하는 이 땅에 무엇이든지 결국엔 썩어질 것이요 부끄러움의 결과가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들은 닫힌 천국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멸망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에 계신 주님입니까? 소망의 기초가 주님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소망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시민으로서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둔 하늘의 시민이다 생각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을 소망하는 것, 하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소망하는 만큼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십니다. 21절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창조주이시죠. 또 그 만드신 것을 잘 사용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섭리주이십니다. 창조하시는 능력과 모든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고 소망하는 자의 삶 가운데 영광을 비춰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참된 소망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육체처럼 부활을 경험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하시는 것이지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내 일을 최선을 다하고 이제 마지막은 하늘에게 뜻을 맡긴다. 지인 인사 대천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마지막 때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라면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장차 소망을 이루실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소망을 가진 신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도록 힘을 받고 또 동기를 얻어서 바로 천국을 향해 오늘도 걸어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 주님의 계획보다 낫지 못하고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주님께서 수행하시는 것보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의 나라를 더욱 사모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요 주님을 더욱 사모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기독교인의 행위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사를 찬찬히 읽어보면 현세를 위하여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가장 내세를 소망하는 자들이었다.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실은 언제나 그들의 초점이
천국, 내세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지향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덤으로 얻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천국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될 때에, 위로가 필요할 때에 주님께 내가 천국을 사모한다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 천국 소망은 우리의 튼튼한 지지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것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나보다 먼저 떠났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 물론 이것도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천국 소망은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갈망입니다. 진지하게 나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내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내 속에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프게도 내가 얻기를 바라는 그것이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언제나 갈망합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것들이 너의 마음 가운데 그 갈망을 채워주겠다 약속하지만 절대로 그 약속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진정한 갈망은 어떤 배움이나 오락이나 여행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배움이나 오락이나 여행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또다시 놓쳐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그 마음을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질 영원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욕구들은 실은 내 안에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기쁨은 그 영원함이 나에게 줄 기쁨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진짜 영원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천국 소망입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복은 이 땅에서의 기쁨과 더불어서 종말론적으로 주어지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 우리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더욱 굳세지고 또그 소망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종말에 주어질 영원을 갈망하는 신자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이요, 또 우리가 미리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자는 어떤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때에 바라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배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낙심이 되었을 때에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은 힘들기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갈망을 채워달라고 간절하게 예배할 때, 우리는 이미 확실하게 이루어진 주의 영혼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함께 예배할 때에, 1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하나 있는데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물론 정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서 작은 교회를 들어서셔서라는 표현을 매우 자주 사용하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기도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누군가한테 소개할 때에는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괜찮았는데 기도해 주신 분이 분명히 축복의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규모가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규모가 더 작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그 어떤 교회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천국 소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소망하는 자에게 소망하는 만큼 부어주시고 그 소망하는 만큼 주님을 경험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를 돌아볼 때에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천상의 눈으로 함께 예배할 때 믿음의 선진들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그리고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만나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예배의 시간 맛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눈여겨보다라는 것은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육신의 눈과 영혼의 눈을 들어서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에 음악이 들릴 때에 또 악기의 소리가 날 때에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크게 외칠 때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목하는 자에게 주님 역시도 그 예배하는 자의 소망을 보시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언제나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것이 우리 교회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누군가에게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피스메이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이 천국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영원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낙심이 없고 찬란한 영광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바라던 그 영원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참된 소망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귀한 성도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